김이나 작사가는 황현 씨 때문에 오늘 출연을 하셨다고요? 그게 굉장히 큽니다. 왜요? 무슨 이유예요? 전 정말 팬이에요. 아. 제가 정말 라디오에서 너무 많이 언급을 해서 아. 황현 씨 팬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 저 방백에서가 거의 이제 제대로 입덕을 했고 방백? 네, 제가 근데 어릴 때부터 작곡가 위주로 노래를 좀 듣는 게 있었어요. 길 가다가 듣거나 어디서 들었는데 검색을 해봤을 때 딱 등장하셨던 거예요. 고약하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예요? 그 저 나름대로 이제 최고의 이제 감탄사인데 네. 편곡을 자세히 들어보시면 굉장히 입체적이에요. 들으면은 하루는 리듬으로 들었다가 하루는 현으로 들었다가 막 이렇게 그거 너무 지독해요. 고약하다. 고약하고 다들 아시겠지만 디렉션이 작곡의 전 한 반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방백의 후렴구 보면 뭐 심각해지고 해요 하면서 아. 요를 약간 건들건들하게 툭 던져요. 그런 연출이 너무 좋아요. 발음 디자인이. 오약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저는 지금 이 규현 씨와 웬디 씨의 표정을 좀 살폈거든요. 네. 사실 녹음할 때는 좀 고약하긴 해요. 그럴 줄 알았어. 그랬어. 정말 정말 섬세하시고 감정선과 발음 하나랑 이런 듣는 거 하나하나가 정말 정말 디테일하셔서 계속 다시. 다시라고 말씀은 안 하시는데 오케이가 안 난 거구나. 네. 진짜 고약한 분입니다, 진짜. 예. 그래도 그 섬세함을 잘 알려주셔서 그래도 다 잘해주셔요. 이해가 되게 알려주시는 편이에요. 네. 아름답게 마무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.